자, 그래서 토트넘이 얼마나 못했냐? 진짜 존나 못했습니다. 네. 예, 진짜 와. 이 그,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감스트 그니까 이제 윙의 윙 전술을 쓴 적이 있단 말이야. 윙의 윙 전술 전설이죠. 이게 사이드백 그러니까 윙백을 뺀 다음에 베르바인을 집어넣고 난 루카스 모우라를 넣은 다음에 크로셉스키를 밑으로 내릴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에즈간이 마음에 안 들었다는 거고 이거는 이렇게 못하면 안 돼요. 몇몇 선수들은 이거 너무 특장점이 없어. 토트넘이 바라보는 어떤 그걸로 봤을 때 지금 선수들이 이 정도 퍼포먼스를 낸다? 이거는 감독이 손댈 수 없는 지경까지 못하더라고. 문제는 이 다섯 경기 4패잖아요. 근데 이 4패를 당하는 과정에 빌드업 문제점이 거의 대부분 똑같았어요. 맞아요. 이건 이제 콘테 감독의 토트넘이 처음에는 선수들의 부임 직후 효과, 집중력이 올라간 부분, 그리고 역시 조금씩 살아나기 시작했던 케인, 그리고 역시 잘했던 손흥민 뭐 이런 선수들이 좀 보탬이 되면서 그래도 승점을 쌓았던 시간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다시 이제 전술적인 문제로 돌아와서 이 팀의 선수단의 문제가 좀 먼저 불거지고 그래. 있고 그로 인한 전술적인 제약 때문에 경기력 자체가 평균치가 낮아져 버렸다. 그치.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어떠한 백3를 구사하는 어떤 감독도 사이드백의 중요성은 더 이야기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필연적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거 자체가 지금 안 되고 있잖아. 근데 가운데로 왔다 치자. 그러면 가운데에서 경기를 풀어줄 수 있을 만한 선수가 지금 토트넘에 확실하게 있나요? 벤탄쿠르가 잘해주고 있습니다만 이제 들어온 선수고. 그 이번에도 부상인 것 같고. 또 이렇게 네. 자세가 안 좋았어요. 맞아요. 그런 부분도 있었고. 호이베르는 좋은 선수지만 경기를 풀어주는 스타일의 선수랑은 조금 약간 더 거리가 있어요. 약간 지친 것도 같아요. 네, 윙크스는 빼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스킵도 경기를 풀어주는 것과는 또 별개인데 그 와중에 지금 부상으로 못 나오고 있으니까 그렇죠. 이거는 결국에 수비진이 버티면 손키 하나로 이거로 가는 거거든. 그렇죠. 선수단이 이러면 이거 그러니까 저는 웬만하면 뭐 선수단 이야기도 사실 뭐 해도 맨날 똑같으니까 근데 와 그러니까 우리가 킹가수로 토트넘을 했잖아. 그거는 정말 맨체스터 시티를 상대로 아주 본인들만의 적합한 전술을 쓴 건데 네. 그거 이외에는 사실 최근에 토트넘 경기력이 인상적이다라고 보기가 좀 어렵거든. 어렵죠. 그게 다 나온 거야. 그래서 보면은 왜 이렇게 토트넘이 좀 어려워하는지 우리가 그 내용을 좀 따져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똑같이 불거지는 경기들에서는 똑같이 고전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 그렇다는 것은 콘테 감독의 여기까지 와 있는 화가 진짜 터질 수도 있다. 네,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이 넘칠 수도 있어요. 네. 자, 토트넘이 이번에 수비를 좀 어려워했던 장면들을 보면 번니 선수들의 피지컬, 높이 어려워했습니다. 번니가 크리스 우드를 바이아웃으로 뉴캐슬에게 빼앗기고 오히려 베오르스트를 영입해서 참 팀 컬러에 잘 맞는 선수를 영입했어요. 베오르스트 괜찮다. 괜찮아요. 볼 때마다 저는 예. 괜찮아요. 프리미어리그에 약간 번니 스타일에 특히 잘 맞는 느낌. 그렇지. 키만 큰 게 아니라 투지 있고요. 발밑이 나쁘지도 않고 그렇죠, 괜찮아요. 그렇죠. 베오르스트를 영입해서 번니가 좀 요긴하게 쓰고 있고요. 번니는 특히 션다이치 감독이 크로스와 세트피스 준비에 공을 들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감독이 번니에서 원래 한번 강등을 당했어요. 그리고 한번 배우고 재차 승격을 해서 그래. 그 뒤로는 쭉 자유를 시키고 버티고 있는 거야. 심지어 몇몇 시즌들은 중상위권까지 갔어요. 어. 유로파 리그 그 도전도 했었었고 그런 거 보면 션다이치 감독은 정말 이제 교육할 대로 교육을 받아서 경험에 있어서 약간 도 같은 인물이다. 그렇지. 능력이 네. 있는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잉글랜드 스타일대로. 그래서 이 크로스와 세트피스 준비에 공을 들였는데 토트넘은 일단 이 공중볼 수비에 굉장히 취약한 모습을 선수단 전체가 좀 보여줬어요. 공중볼을 잘 따내지 못하고 오히려 번니 선수들이 높이를 활용해서 이걸 잘 따내는 모습이었고 여기 이제 그 비까지 오면서 날씨 때문에 그래. 좀 시야확보나 이런 것들이 어려웠던 것도 일부 있었겠죠. 맞아. 틀리지 않아요. 그거는. 그리고 터프모어가 원래 굉장히 어려운 곳이에요. 제가 그 주위에 이제 영국 가보셨던 분들한테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보면 터프모어가 바람이 그래 바람이 세다고 그러더라고. 언제 가도 많이 분대요. 그래서 홈팀은 그나마 바람 스타일이 랜덤이긴 해도 대충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차면 되는지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추적이 되어 있는데 원정팀은 그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옛날에 브리타니아 그랬어. 아 스토크. 스토크. 네. 바람 많이 불어서 네. 조금 버거워했고 뭐 제가 야구를 잘 알지는 못합니다만 MLB의 코어스필드가 또 이런 바람 많이 불고 이런 그게 좀 약간 이슈가 있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야구 잘 몰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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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아무튼 이런 것처럼 그 해외 기사에서도 그럼 터프모어 원정팀이 어려워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좀 달아놨던 예전에 기사가 있었는데 그런 것처럼 확실히 토트넘한테는 그런 부분도 좀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은 들어요. 특히 꼽아볼 만한 선수는 저는 두 명인데 로메로. 사실 로메로는 들어오고 수비를 잘할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이 경기는 사실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 이게 아까 그 주원이 형이 얘기를 했어요. 로메로는 분명히 지금 토트넘에서 좋은 선수임에 맞지만 네. 토트넘의 상황이 이 선수를 더 돋보이게 만든다. 거꾸로 얘기하면 이 선수가 완전히 정말 뭐 예를 들어 예전 리버풀의 반다이크 지난 시즌 후벵 디아스 이 정도로 팀을 하드캐리하고 있느냐?
실점 장면에 연루된 장면 몇몇 경기들이 있어요. 있었고 약간의 잔미스들이 있기 때문에 메시 지전에 핸드볼 그래 이번에도 결과적으로는 벤미의 실점 장면에 연루가 돼 있단 말이야. 맞아요. 그러니까 로메로를 깎아내리겠다는 게 아니라 딴 상황이 너무 안 좋으니까 조금 더 평가를 받는 것도 있다. 맞아요. 그리고 나는 그건 사실이라고 봐요. 지금은 이 선수의 마이너스를 얘기 드렸지만 항상 플러스에 대해서도 우리가 언급을 드렸고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볼 수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로메로는 주위 파트너가 로메로의 조금 부족한 부분을 오히려 채워줄 수 있으면 좋다. 주원이 형의 명대사인데 내 부족함을 채워주지 못했잖아. 맞아요. 이거 아니야. 그런 것처럼 로메로는 그렇게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경기만큼은 조금 고전하는 모습이 있었다. 실전 빌미도 됐었고요. 자 그리고 세세뇨 리버풀전에 그 한 번 되게 잘했던 경기 이후로는 잠깐이에요. 아, 안 돼요. 이두주도 아니야. 지속적으로 수비가 뚫리고요. 전진을 할 때 자신의 앞에 선수가 가로막거나 길이 막혀있으면 되게 고민하는 것 같아요. 백패스가 그래서 나갑니다. 그러니까 윙백을 활용한 전진이 돼야 되는 게 백3의 핵심인데 세세뇽은 그에 걸맞지 못하다. 여전히 어립니다. 그러나 이 정도 나이에서는 본인의 어떤 두각을 좀 드러내는 경우가 좋은 선수들은 대부분이에요. 근데 세세뇽은 원래 또 윙 출신이거든요. 그래. 클럽 예전 유망주 시절에 윙도 뛰고 왼쪽 풀백도 뛰고 해서 멀티였어요. 윙도 가능한 선수들 왜 이렇게 전진이 안 되는지. 좋지 않아. 고민이 좀 됩니다. 자 그리고 공간 없을 때 안 되는 공간 없을 때 못하는 토트넘의 축구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전술의 문제인데요. 백3 전술의 핵심은 윙백입니다. 백3와 중미 두 명이 보통 이 M자 형태로 후방 빌드업 전형을 갖춰요. 3, 2 이렇게. 네, 3, 2가 되죠.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2에 위치한 미드필더 한 명이 내려오고 스토퍼에 있는 벤데이비스와 같은 선수들이 그쪽 풀백처럼 올라가서 측면 수적 우위를 돕는 그쵸. 방향의 빌드업이 유연하게 실효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이 전술의 핵심은 역시 윙백이에요. 왜냐? 백3와 중미 두 명이 후방 빌드업 전형을 갖췄을 때 윙백은 올라가서 폭도 넓혀주고 전진이 좀 되어 있는 위치에서 볼을 잡아줘야 됩니다. 볼 잡고 그 위쪽에 있는 손캐 그리고 세 명 혹은 2명의 중앙 미드필더와 함께 호흡을 맞추면서 트라이앵글을 형성하고 측면 연계의 기점이 되어줘야 되는 게 윙백의 역할이에요. 근데 자 기점이 되어줘야 된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문제다라는 것을 에메르슨과 세세뇽은 실감하고 있을 겁니다. 이렇게 안 되나? 이렇게 안 돼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루카스 모우라가 들어가고 난 다음에 클로셉스키를 오른쪽 풀백으로 뒀어요. 이게 윙백으로. 근데 그때 이제 뭐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압박이 분산되면서 좋았던 것도 있지만 근원적으로 로얄에 빠지면서 그쪽이 공격이 풀렸어. 맞아요. 근데 참 요즘에 보면은 로얄 쪽으로 에메르송 로얄 쪽으로 상대 팀들이 집중 압박을 많이 합니다. 아마 번니가 막판에는 이제 압박 기동력 유지가 좀 안 되면서 조금 풀린 부분도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보통 토트넘의 오른쪽 빌드업을 상대가 되게 꽁꽁 묶어서 에메르송이 유독 더 어려워하는 장면들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거죠. 쟤는 묶이면 묶이네. 묶이네. 묶는다고 안 묶이는 선수가 있어요. 그러면 마냥 묶진 못해. 근데 맞아요. 묶으면 저기서 공 뺏어오자. 네. 왜? 제가 구멍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상황에 따라서는 역시 오른쪽 윙으로 요즘에 이제 클루세스키가 나오죠. 보통 모우라가 나왔는데 모우라가 압박을 할 때 포지션이 너무 별로입니다. 쓰레기야. 진짜. 네. 제가 이런 표현은 써도 됩니다. 네. 팀 쪽으로 루카스 모우라는 뭐 공격적인 거 도움 안 되는 건 뭐 그렇다 치고요. 간혹 가다 뽀록골을 떠트리니까 수비적으로는 정말 거의 대부분 도움이 안 됩니다. 많이 뛰는데요. 움직임이 저는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그치. 생각해요. 압박을 할 때는 컨셉을 잡고 내가 어떤 압박을 어떤 위치의 자리를 잡아야 되는 거죠. 위치의 자리를 잡아야지 거기까지 갈기까지 그 활동량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이 뛰긴 하는데 그 위치에 안 가 있어요. 패스 다 이용해주고 선수 놓쳐요. 그러면 활동량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모우라도 수비를 잘 못하고 여기에 더해서 그러면서 1차 압박이 안 되니까 오른쪽 지역이 순차적으로 뚫리면서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모우라가 나왔던 시기엔 있었어요. 그래. 요즘에 이제 또 쿨리셉스키가 나와서 압박 보완을 하고 있긴 하는데 이전까지 토트넘의 약점 빈도가 오른쪽에 좀 최근에 많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상대 팀들은 토트넘의 오른쪽을 좀 공략하려고 하는 걸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도 좀 해석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 토트넘의 빌드업 실수가 유발되죠. 측면에서 볼이 안 돌고 전진이 안 됩니다. 이거는 윙백의 문제가 있고요. 근데도 스쿼드가 백4를 쓰자니 좋은 선수단이 아니에요. 애매하긴 해. 근데 백3를 쓰기엔 또 윙백이 너무 오죠. 그러니까 주원 형이 이거는 과감하게 백4로 변화를 해봐야 된다는 얘기를 한 거야. 라이브 때. 지금은 너무 변화가 없으니까 한 번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면 하더라고요. 할만해. 자, 근데 백3를 어쨌든 고집하고 있죠. 그러면 윙백이 여전히 별로기 때문에 위력이 저하됩니다. 또 하나 백3를 쓰면 이번 경기도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중앙 미드필더 한 명이 3-5-2 전술을 쓰지 않는 이상 줄어들어요. 3-5-2 전술을 쓸 때는 오히려 공격 숫자가 한 명 줄어드는 거죠. 백3 때문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리고 위쪽의 무게가 한 명이 빠진다고 봐야 되는데 숫자가 부족한 중원이나 공격진 혹은 공미 살리기 힘듭니다. 그리고 토트넘의 결정적으로 미드필더 지역에 플레이메이커가 없어요. 없어. 일단 호이베르가 오늘 경기도 되게 부진했고요. 네. 패스미스도 많았고 벤탄쿠르도 플레이메이커형 벤탄쿠르가 플레이메이커까지는 아니죠.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조율을 할 수 있는 선수이긴 하지만 근데 요즘에 이제 이 토트넘에 입단하고서 동기부여도 잘 돼 있고 잘 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를 하는
나왔는데 문제는 오늘 몸 상태가 안 좋았어요. 그거는 큰 부상이 아니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하프타임 결국 이제 빠졌고 후반에 이제 윙크스가 들어왔는데 윙크스가 저는 그래도 준수했다고 생각해요. 몇 번이 뭐 원터치로도 주고 그러더라고. 왜냐? 이 번니가 그래도 어쨌든 수비하고 미드필더 간격을 자기 진영에서 좋게 서는 팀이기 때문에 다른 팀 대비 압박의 강도가 윙크스 쪽에는 덜했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소튼 그때 윙크스 소튼전 나왔을 때 압박 받고 정신 못 차려가지고 계속 어려워하고 정신 났지. 그게 그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리버풀전 이후일 겁니다. 리버풀전에 윙크스가 좀 괜찮았어요. 그래서 소튼전 왔더니 그때 리버풀 중원 박살났을 때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근데 소튼은 중원 압박이 강했어요. 굉장히 강하죠. 네, 그리고 윙크스도 돌아왔죠. 윙크스 도망가 그러면. 네. 뒤를 보는 스타일이야. 근데 이번 경기는 그래도 윙크스는 괜찮았어요. 오히려 호이베르보다 저는 나았던 부분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이 있었고 윙백과 중원이 안 풀리기 때문에 결국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공격진 중에 한 명이 내려와야 됩니다. 쿠루셉스키가 내려오기도 하고 손흥민이 내려오기도 하고 케인은 원래도 내려오지만 그 평균 위치가 이렇게 되면 더 내려가게 돼요. 네. 그러면 내려가고 다시 올라가는 거 힘들어하기 때문에 결국 공격 숫자가 줄어들게 되고요. 그럼 우리가 왜 맨시티한테 강했는지 공식을 좀 쉽게 찾을 수 있어요. 맨시티 펩 과르디올라 라인을 굉장히 올리죠. 극단적으로 올리죠. 후방의 숫자 극단적으로 적게 운영합니다. 네. 왜냐? 공격과 미드필더 작업에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적은 후방 숫자 보통 두 명의 센터백 이마저도 라포르테가 빌드업에서 올라가면 또 간격이 벌어져 있어요. 맞아요. 그러면 진짜 한두 명 이 정도 봐야 됩니다. 1.5명으로도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손흥민이나 케인 중에 한 명이 내려오고 나머지 자원 쿠르셉스키와 손흥민이 역습을 칠 때 맨시티 후방 자원의 숫자가 적기 때문에 토트넘의 공격 숫자가 적어도 숫자상으로는 들어갈 수 있어요. 더군다나 공간이 넓게 펼쳐져 있을 때 손흥민과 케인이 위협적인 데다가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단점들 후방에서 빌드업하는 거 측면 자원이 케인을 기점으로 역습할 때는 그걸 안 해도 되거든. 맞아요. 본인들의 약점을 안 드러내도 돼. 근데 조금 수비 숫자가 갖춰져 있는 팀, 전환이 빠른 팀, 압박을 많이 하는데도 전환이 빠른 팀. 맞아요. 이런 팀들은 공격 숫자가 줄어들면 그대로 손해예요. 왜냐? 상대 수비 숫자가 더 많으니까. 근데 이번 번리는 좀 그런 상대였던 거죠. 그렇지. 딱 그런 데였지. 그리고 솔직히 얘기해서 맨시티처럼 토트넘한테 덤비는 팀이 또 있습니까? 잘 없죠. 네. 잘 없어요. 없고요. 그리고 그마저도 이렇게 토트넘한테 토트넘의 이런 어떤 특징을 알고 있는 팀들은 아무리 순위권이 높아도 너무 무리해서 공격은 안 하려고 할 거예요. 적당히 두면 얘네도 못하니까. 네. 펩이 그렇게 하는 건 펩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본인 스타일을 또 고수하는 사람이다. 맞아요. 보니까 그 사람은 본인 길 가면서 또 우승하는 사람이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부분들에서의 문제점들이 쭉쭉쭉 이어지면서 왜 토트넘이 맨시티한테는 강했고 다른 팀들한테 좀 어려워하는지가 쉽게 정리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대 득점 토트넘이 더 낮아요. 그래. 네. 이 기대 득점이 높은데 골이 안 나오는 거는 사실 스트라이커 핑계를 댈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이거는 아예 만들지를 못하는 거야. 그래 이거 경기력이 밀린 거. 기회 자체가 안 만들어지니까. 네. 그리고 대망의 윙윙 축구. 그래 윙의 윙. 네. 교체로만 따졌을 땐 65분에 로얄 대신에 모우라가 들어와서 모우라가 올라가고 쿠르셉스키 내려오고 네. 이 윙백과 윙 포워드가 된 거죠. 왼쪽 79분입니다. 세세뇽을 빼고 베르바인을 넣었습니다. 베르바인이 그래서 아 이제는 백본가? 베르바인이 왼쪽 윙백이었어. 네. 이건 결국 그만큼 윙백이 답답하다. 그래. 윙윙을 둬서 이렇게 나가야 될 정도로 윙백이 답답하다라는 것을 콘테 감독이 느낀 것 같고요. 근데 문제는 또 65분에 에메르송 로얄이 빠지니까 그나마 키 큰 선수가 또 줄어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번니의 세트피스가 이후에 더 풀린 감이 저는 없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런 것까지 좀 후반 상황에 영향을 미쳤다. 번니는요. 2연승입니다. 브라이튼전 토트넘전 승리했고 13개월 만에 프리미어리그 연승. 1년이 넘었네. 네. 번니한테는 아주 좋은 소식이고 네. 자 토트넘 리그 5경기 1승 4패로 자 이제 대망의 아스날과 울버햄튼 경기가 내일 있습니다. 아 그렇죠. 토트넘이 졌고요. 아스날과 울버햄튼한테 이건 호재예요. 두 팀 모두 놓치지 못할 기회입니다. 그렇죠. 네. 왜냐하면 울버햄튼이 지금 같은 경기를 치르고 있는데 토트넘보다 승점이 우위에 있어. 맞아요. 그러니까 이 아스날을 잡고 나면 울버햄튼이 쭉 위로 올라갈 수 있는 타이밍. 반대로 아스날은 이 경기에서 울버햄튼을 잡으면 진짜 4위 싸움에 유리한 고지를 먼저 선점을 합니다. 진짜 치고 올라갈 수 있어요. 네. 진짜 너무 중요한 경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토트넘이 지면서 좀 이러한 상황이 만들어졌다고도 볼 수 있겠죠. 토트넘 심각하다. 경기를 너무 못해요. 선수들이 너무 안 좋아. 그러다 보니까 손흥민도 사실 오늘 경기에서 좋았다고 보기 어렵거든요. 네. 최근에 지는 경기들은 손흥민도 조금 그냥 아쉬울 때가 있어요. 그래요. 네. 심각한 토트넘의 상황을 좀 어떻게 타개를 할지. 네.